안녕하세요. 호야제와 라벤더입니다. 산수암. 네. 호야제와 라벤더와 함께 같이 가볼까요? 네. 출발. 와,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오늘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온통 벚꽃이 그냥. 와, 이 색깔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와, 이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이 꽃송이가 너무 예뻐요. 와, 참 가까이 가서.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처럼인가?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와, 정말 너무 멋있네요. 호야제님, 기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꽃 구경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꽃 구경하고 있습니다. 벚꽃 기대중이에요. 네. 그럼요. 저기까지 한참 가야 돼요. 진짜 폈어요. 네.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제가 벚꽃도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와, 몽글몽글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이거 봐요.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우와. 우와. 벚꽃길이 조성된 게 길이가 꽤 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주변에서는 제일 긴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너무 예쁘죠? 봄이 주는 힐링인 것 같아요. 벚꽃은. 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에게 봄 기운을 주는 예,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서 예, 탄성을 지르며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충남 산천은 지금이 이 벚꽃이 가장 예쁘게 필 시기 같아요. 네,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 끝까지 벚꽃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벚꽃 예. 길이만 해도 이게 수백 미터.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벚꽃길 지금 저희가 예. 가보고 있습니다. 벚꽃길을 지나서 저 아래에 탄천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개나리 꽃이 피면 개나리 꽃 피는 대로 살구꽃이 피면은 살구꽃이 피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다 당신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다 당신입니다가 생각나는 이 화창한 봄날 눈부시도록 하얀 벚꽃에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 꽃잎이 바람에 다 흩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님, 그리운 님 손잡고 둘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탄천 벚꽃 힐링 산책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